지금까지 똑같은 물건 비싸게 구매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똑같은 상품인데 노브랜드에서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오늘 산림연구소 오클에서는 같은 제품, 다른 가격, 가성비 노브랜드 추천템 10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정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우유 가격표를 볼 때면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1,000원, 2,000원 하던 우유가 이제는 거의 3,000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비싸게 구매하지 말고 이 녀석 한번 구매해보세요. 노브랜드 1A 우유는 900ml에 2,260원으로 요즘 우유 같지 않은 착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녀석인데요. 그렇다고 품질이 낮은 우유냐? 절대 아니죠. 놀랍게도 이 녀석의 제조사는 메일유업인데요. 심지어 제조공장까지 메일유업 제품들과 동일합니다.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봐도 다른 걸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제품 성분마저 거의 똑같은데요. 제조사와 공장, 성분까지 같은데 가격은 30% 가까이 저렴하니 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부드러운 빵 속 달콤한 크림이 한가득.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가 바로 카스타드인데요. 노브랜드 제품 중에 포장지만 다르고 맛은 똑같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브랜드 카스타드는 오리온에서 만든 제품으로 오리온 카스타드와 용량, 맛, 모양까지 모두 똑같은데요. 심지어 제품 무게와 계량 함유량까지 22%로 동일해 거의 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포장지만 다른 제품인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앞으로는 눈에 보이면 꼭 구매해보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앞으로 다이어트 간식은 이것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개당 30칼로리밖에 안 하는데 지방 함량까지 0g으로 다이어트 간식으로 딱인 제품. 거기에 제조사가 사조대림으로 품질까지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사조대림에서 판매하는 로얄크랩과 비교하면 내용물은 1.5배 많고 가격은 40% 저렴해 요즘 헬스인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간식이라고 하네요. 다이어트 하다보면 맵고 짠 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먹자니 몸에 안 좋을 것 같고 참자니 너무 힘든 그때 필요한 제품입니다. 바로 노브랜드 담백한 살코기 참치인데요. 기름기를 쏙 빼서 참치만 담은 제품으로 살찌는 게 걱정될 때 식사 대용이나 요리 재료로 쓰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제조사가 바로 사조라는 점인데요. 사조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참치 상태도 훌륭하고 가성비도 정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와 함께 먹고 있는데 뜯기 쉬운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찌개나 조림에 넣어 먹어도 좋더라고요. 갓 지은 흰밥에 방금 구운 햄 하나 올려 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오는데요. 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노브랜드 런천비트를 한번 드셔보세요. 롯데 웰푸드에서 만든 제품으로 성분도 롯데 제품과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은 1,000원 더 저렴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제품만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햄 살 때면 이 제품을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 눈 감고 먹으면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맛도 똑같아서 항상 애용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칫솔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은 꼭 바꿔주세요. 칫솔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칫솔모가상의 양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칫솔모에 세균이 증식해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싼 칫솔을 오래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당한 가격의 칫솔을 자주 바꿔가며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가성비 좋은 칫솔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크리오에서 만든 노브랜드 데일리 칫솔입니다. 개당 300원 정도 하는 가격에 국민 칫솔 브랜드 크리오에서 만든 제품이니 품질도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은 요거트. 저는 얼마 전부터 이 녀석으로 정착했는데요.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아침에 시리얼을 조금씩 넣어 먹기 딱 좋더라고요. 노브랜드 데일리 요거트를 먹기 전에는 풀무원 요거트를 먹었었는데 얼마 전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뒤로는 이 제품으로 갈아탔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브랜드 제품이 풀무원에서 만든 요거트와 똑같은 제품인데요. 풀무원 요거트와 비교해봐도 포장 용기부터 생산 공장까지 모두 똑같아서 오히려 다른 점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노브랜드 슬라이스 M은 맘카페에서 정말 유명한 제품인데요. 밥 안 먹겠다고 떼쓰던 아이들도 이거 하나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울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도 롯데에서 만든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품은 롯데에서 만든 의성 마늘 햄 슬라이스와 정말 비슷한데 햄 두께가 조금 얇지만 가격은 거의 반값이라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쟁여두고 먹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조카도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데 밥에 싸 먹어도 좋고 김치 볶음밥 같은 볶음밥에 넣어 먹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즘 요리하는 재미가 들려서 퇴근 후 자주 요리를 해먹고 있습니다. 뭔가 맛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올리고당 한 스푼 넣으면 해결되는데요. 요리 필수품인 올리고당, 앞으로는 아무거나 사지 말고 노브랜드 올리고당으로 바꿔보세요. 미원에서 유명한 대상에서 만든 제품으로 100% 곡물 원료로 만들어서 그런지 맛도 좋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늦은 저녁,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이 생각날 때 노브랜드 라면은 어떠신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다고요? 노브랜드 라면은 팔도에서 만든 제품으로 진한 국물 맛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라면은 5봉지에 2,000원이라는 미친 가격으로도 유명한데요. 저도 한번 맛보고 난 뒤로 이마트 갈 때마다 구매하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은 같은 상품 다른 가격, 노브랜드 가성비 추천템 10가지 몰아보기를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산림연구소 오클에서 준비한 산림 팁들과 산림 꿀템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